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대형 LNG 운반선을 수주하며 LNG 운반선 건조 면가에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LNG 전문 선사인 현대 LNG해운으로부터 대형 LNG 운반선 한 척을 약 2,169억 원에 수주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돼 2023년 4분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은 17만 4천 큐빅미터급 대형 LNG 운반선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자랑하는 천연가스 추진 엔진 MEGI와 제액화 설비가 탑재돼 기존 LNG 운반선 대비 연료 효율은 높아지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 LNG 해운은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인도받은 두 척의 천연가스 추진 LNG 운반선에 연료 효율성과 성능에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의 깊은 신뢰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LNG 전문 선사인 현대 LNG 해운은 지난 4월 초대형 이중연료 LPG 운반선 도착을 발주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대우조선해양의 대형 LNG 운반선을 발주했습니다. 또 양사는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스마트십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도 공동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등 신뢰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선주의 깊은 신뢰에 화답하기 위해 최고 품질의 선박을 건조해 적기에 인도하겠다며 하반기부터 카타르 등 대형 LNG 프로젝트의 발주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LNG 운반선에 추가 수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LNG 해운 관계자는 해당 선박은 스페인의 메이저 에너지 기업인 랩솔과의 장기 용선 계약에 투입되는 선박으로서 첫 유럽 화주와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현재까지 초대형 원유 운반선 11척, 초대형 LPG 운반선 9척, 컨테이너선 4척, LNG 운반선 1척, 풍력 터빈 설치선 1척 등 총 26척, 약 27.4억 달러 상당의 선박을 수주해 올해 목표 77억 달러에 약 35.6%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 대우조선해양의 다음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